기도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만대를 정하시고 왕을 삼으시사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백성으로 불려왔으니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왕께서 행하심으로 백전백승하여 이제 참 이스라엘을 모아서 참된 성도의 나라 일천왕국에 보내주시려고 이 밤도 불러싸우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악의 세력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교훈을 받은 자만 고쳐서 선한 백성으로 왕국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만들어 정하셨으니 이미 승리가 와있고 축복이 와있고 역사가 와있나이다. 때가 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겠나이다. 이 밤도 예수의 계시를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감화 감동 받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진리를 지혜로 깨닫으시사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위에서 잡아당기면 끌려갈 수 있는 순정의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얼마나 불순종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머릿속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회개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만무보다 거짓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이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시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대언 기도로 성령님의 강건 역사로 작은 채 계시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불을 붙이면은 창세기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만 치봅시다. 12장은 택민보호입니다. 11장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둘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날까지는 자녀 권세로서 맞아 죽었는데 이제는 철장 권세를 주어서 강하게 역사하고 하늘로 가라고 권세를 받은 사람이 144,000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세 받은 종을 따라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끝까지 백성이다. 그러니까 왕권 받는 예정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왕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줘야 받아요. 야곱이가 뱃속에서 시험 친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2장의 제목은 택민보호입니다. 11장에서 선택받고 불려온 백성들의 보호라 그 말이에요.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교회의 건세종들은 구름 타고 갔어요. 11장 12절에서. 그래 남은 백성들은 영광을 돌려요. 어디서 그걸 돌리느냐. 1260일 후 3년 반 올 때에 각 국가에 예비체가 있는데 예비체에 가서 영광을 돌립니다. 10장에서는 약속 공개지요. 뭘 약속 공개합니까? 무슨 책을? 무슨 책에 약속을 공개합니까? 작은 책. 계시록 약속 공개입니다. 그 작은 책은 무슨 책을 보고 쓴 것이 작은 책입니까? 네? 큰 책. 여호와의 오른손에 큰 책을
예수님이 넘겨받고 이후에 마땅 될 것만 약속합니다. 이미 역사는 지나간 건 할 필요가 없고 남은 거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요한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모세도 한 사람. 베드로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대표는. 그러면 밤모섬에서 예수 만난 요한은 누구예요? 예? 사도 요한이죠. 그 사람 요즘 있어요? 어디 갔어요? 보좌에 갔죠. 영혼만, 육체는 공동묘지 갖고. 그분이 받은 계시로 해석을 받은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보좌에 갔어요. 거기서 나온 순이 하나 있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말썽도 많아요. 왜 그러냐? 마귀는 강하지, 야곱은 약하지. 그래서 밀면 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있죠?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대통령은 나라를 치리하는 건세가 있습니다. 사명권도 있고 대통령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통치하고 역사하지 사람은 못합니다. 죄를 벗기는 것도 예수님, 인도도 예수님, 정치도 예수님, 기도도 예수님, 심판도 예수님. 예? 그럼 구름 타고 오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사 43장에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 주권입니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댈 수도 없고 손대도 안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가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네? 인간들이 전부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올라오면요, 하늘나라 난리가 나는 거죠. 예? 하나님도 할 일 없고, 예수님도 성신도 할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짜맞추기 식인데, 만대를 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하지.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실패했어요. 다시 새 언약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새일 창조로 우리가 다시 하자. 그래서 두 번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새 시대 가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야 빨리 할렐루야 불러. 알았어요. 자나깨는 할렐루야라. 자동 케이스로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지옥에 가도 마땅할 것들이 왕권을 받고 새 시대 간데 어떻게 할렐루야 안 부릅니까? 자 사도 대표 바울 사도가 율법에서는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지금도 나는 다 됐다는 사람은 율법의 밑에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한마디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게 나와요. 나와요? 죄인 중에 개수요? 제가 제일 많아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죄 없다 하면요. 그 발색변입니다. 죄 있어요? 조금 많아. 엄청 많아? 최고 많아? 그 바울이 동생 있어요. 바울사도 동생이에요. 죄 많은 사람.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눈물을 저저 흘리고 불렀죠.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이 천국에 와가지고 예수가 좋더라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약속이 많습니다. 그거를 막 엿보듯이 꽈가지고 막 조청을 만들고 막 게으서 만든 것이 계시록이 엑기스나 엑기스 알았어요? 요즘 시중에 엑기스 많이 팔죠. 홍삼 엑기스, 산삼 엑기스, 또 호박 엑기스, 또 마늘 엑기스. 또 뭐, 고구마 엑기스, 또 쌀 엑기스, 쌀 엑기스가 조청이지. 꽈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진액을 먹는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막 짜가지고
계시록을 먹으면 그럼 하늘로 가버립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움직여요? 키를 가지고 세리모다에 꼽아가지고 마스다 키지 탁 돌리면은 엔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휘발유나 경유가 들어가서 타서 기름이 타서 힘으로 가스로 들어가서 그래서 6기통은 피스톤이 6개고 8기통은 8개고 16기통 차가 클수록 피스톤이 많습니다. 피스톤은 밀고 당겨서 압축을 해서 자동차 원리가 요 네 가지라는 겁니다. 빨아들임, 압축, 폭발, 밀어냄. 내가 자동차 교수소에 내가 선생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빨아들임, 압축, 폭발, 밀어냄. 그러면 피스톤이 탁 하면요, 칙칙칙 해가지고, 그래, 힘을 잃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도 성령 기름 받고, 빨아들여. 그래, 성령이, 야, 기도해. 성령 읽어. 들어. 그러면 폭발이 돼요, 마음에. 폭발, 그 은혜란 거예요.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앞에 먹으면 뒤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읽어라. 들어라. 지키는 건 내가 해주지. 너 못 지킨다. 그, 읽기는 잘 읽죠? 많이 읽어요?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들어도 그럼 잊어먹었죠? 신이 아니, 잊어먹는 게 정상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인간은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어야 내가 외치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아는데 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매일 읽어도 매일 좋은데. 그렇죠? 매일 밥 먹어도 밥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약속 공개는 10장인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 시연하라. 그러면 11장에서 13년 반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언제부터 13년인가 이 땅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주니 모르잖아요. 비밀인데 하나님 비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13년을 알려줬어요. 어? 그래서 우리 재단에 지금 숨어있어요. 이사 49장 같이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택민보호인데 몇 년을 보호받느냐? 후 3년만 보호받으면 돼요. 1260일 두 번입니다. 11장에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13장에 42달은 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이 올 때, 후 3년 통치 올 때, 짐승 통치 올 때에 12장에서 택민들은 예비처 가서 양육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적이 땅에요 하늘에요? 하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 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같이.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늘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거죠. 성경은 하늘에서 결정난 거예요. 그 땅의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못 걸쳐. 손도 못 대요. 손대면 죄가 됩니다. 성경을 자기만 해석하면 그 말씀 도둑놈입니다. 예? 마귀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문성문 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못 고친다 해요. 그래서 성지로 갔습니다. 죽으면 묻으려고 이제. 그 통일교 성지거든요. 뭐 어딘지 잘 모르겠네. 알아요? 혹 누구 알아요? 문성문이가 센터가 어디에요? 센터가. 문성문 센터가. 통일교 센터가. 어디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 선문대학교 그쪽 아닌가? 천안 쪽에. 그래, 자기 자가용, 자가 병원이 있어요. 자가 독립병원, 거기서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하도 늙어가지고, 그래, 기계 갖다 피스톤에 따라가지고, 바람이 센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성지로 가서 운명을 기다린다, 그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슬픈 일이 있습니다. 조세성 지사님이 돌아갔습니다. 그 아침에 장사차가 갔는데, 오늘 받은 예배인 때 내한테 6시 전화 받아서 나보고 어떠란 말이 지금. 3일 전에 죽었는데 오늘 내한테 연락하니까 나 안 갔습니다.
오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예? 그것도 상가집이 아니고 딴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참 슬픈 일이다. 새 시대 갈 줄 알았더만 못 갔다가 막 천국 갔다 이게.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넣는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왔어요. 왕권 뭐 성가라 찬양하면서 성가처 가서 자기가 저쪽에 양천동 저쪽에 교회에 그 목사님 여자인데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 해. 그 내가 빨리 집에 가라 해서 당신은 거짓선 이게 집에 가 쫓아보냈어요. 몇십 년 전인데 유복구라는 사람이 유복구 전라도 사람인데 우리 예표시대 수도원에 와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진숙이라는 여자 전사하고 남남인데 야 우리 이렇게 아니라 이사 8장에 나는 이사냐고 니는 내 아내다 그렇게 동침해서 아들 놓자 그 동침했어요. 그 딸을 낳았단 말이야. 참 마귀가 웃깁니다. 이? 여러분 성경을 끼고 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택하면 다 속아. 100번 1000번 다 속아. 하나님이 딱 붙들겠지 안 속지. 그러나 마귀는 그냥 왔다 가니까 밀어붙입니다. 그럼 자빠집니다. 그 일어나고도 그럼 몇 번? 7번. 7.8개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다 넘어졌지. 예수만 안 넘어졌지요. 그렇게 예수지요. 마귀와 싸워서 안 넘어지면 예수입니다. 그 인간은 뭐요? 넘어진다는 게 결론이라요. 그 넘어졌는 걸 데려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요. 애기 집 나가면 미하죠. 어? 애기 집 나가면 부모가 차도 안 차다. 광고 내고 찾지요. 그 차대만 그 구원받은 거예요. 못 찾으면 그까지 미하라. 에덴에서 우리 쫓겨났기 때문에 미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러 왔다 이게요. 누구를? 야곱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하는 거예요. 뭐냐? 순종하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양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목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 목자장 예수입니다. 예수가 선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 위에 죽습니다. 싸꾼은 양도 지기 아니고 목자다이기 때문에 늑대고면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관계가. 그럼 택민보호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7장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7장은 구원의 목록이죠. 구원의 획득. 그러면 14만 4천 명은 11장에서 본론이고 7장 9절에 흰무리가 나와요. 흰무리가. 수없이 흰무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흰무리는 제 12장에서 택민인데 예비처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14만 4천 명은 11장 12절 올라갔고요. 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 제일 밝은 뜨겁고 밝은 빛이 햇빛입니다. 그 햇빛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날빛,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어요. 이 태양을 비유로 해서 하늘나라는 햇빛보다 더 밝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다. 그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여호와가 해락했어요. 그 시편 87편 보면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에요. 달. 달은 증인이고 달은 빛이 없어요. 암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게 교회와 종들은 예수님 빛을 받아야 되지 인간 스스로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별도 빛이 없어요. 예? 낮에 별 봐서요? 요즘 뭐 테레비 보니까 뭐 달도 별도 다 따줄게 그 거짓말 사기칩니다. 네가 어떻게 달과 별을 다 따주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말 안 돼. 전부 거짓말 세상입니다. 거짓말. 드라마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응? 그거 보지 마세요. 그 미혹받으면 성경 못 봅니다. 나도 채널 돌리다가, 뭐, 달도 별도 다 따줄게 그거 하더라고요. 아, 거짓말 많네, 진짜. 니가 어떻게 달을 따고 별을 따느냐. 응?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고, 우리 성도는 달이고, 강단의 종은 별이다, 이 말이요. 일곱 별, 일곱 개 사자다. 응? 계시록 1장 20절이죠. 예수님 손에 일곱 첫대, 일곱 별이 있어요. 일곱 첫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그 교회 사자다. 그 사자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뭐 안 되잖아요. 그 건세 주는 건세가 철장 것의 세일교훈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땅에 애기 넣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이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적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딱 한 번 있는 이적인데 첫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첫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교회야? 피로산 교회야. 또 아시아 일곱 교회는 강약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피로산 은혜시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계시록 던져가지고 따라오면은 이제 건세 줘가지고 11장 데려갔는데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뭐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위에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떨어지면 안 택한 겁니다. 나가면 안 택한 겁니다. 그럼 가기 싫어도 자꾸 마음에 가고 싶으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고 싶어? 있고 싶어? 있고 싶어? 그 내일 변할지도 몰라요. 그게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택해서 안 택해서 물어보면은 성령이 너는 택해놨다. 그 응답이 마음에 힘이 와요. 그 너는 안 택했다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응? 불만 불평이 생기고 짜증스럽고 안 맞아. 응? 그래서 다윗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막 공격합니다. 그래 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을 종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버렸기 때문에 책임 안 져요. 지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놔둬요. 그 결국은 마귀가 아니야. 자살하자. 그 자살은 마귀가 시킨 겁니다. 자살이 성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살했다. 강신한 목사. 전라도에서 자기 기둥에 문고리에다가 목을 미치고 있어요. 강신한 목사가. 그 강씨 같은 강씨인가? 강씨사? 아니야? 아니야? 강씨도 본인 몇 개인데? 하나지? 두 개야? 그러니까 나이도 80이 된 사람이 뭐가 불만 있어서 목사가 자살하느냐.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쁘다는 거예요. 좌파거든 좌파. 공산당 목사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자살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살했어요. 가란주다께서도 자살했다고요. 예? 최진실도 자살했어. 그 우리 처가 아닙니다. 그 돌처가입니다. 혹시 과거에 자살할 마음 있었어요? 있었겠지. 사춘기 때. 에이 죽어버려야 돼. 내 마음도 안 되니까. 그다 사탄 역사입니다. 성신 받으면 자살 안 합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순교할 생각. 순교할 생각이지. 근데 이 여자가 왜 교회를 봐야 되느냐. 성경이 있어요. 짝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바벨론에는 여자가 했는데 여자 해석을 교회라 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입니다. 예?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그럼 예레미야 31장 21절 2절에 보면요. 나헬이가 울고 15절에 나헬이가 울어요. 하나님이 나헬을 달랍니다. 울지 말라. 네 자식 없어 울지. 내가 최후의 소망을 네 자식을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헬이가 눈물 닦았는데 여호와가 새일을 창조한다. 여자가 남자 안는다 했어요. 그 여자가 세상 여자 아니야. 첫대 교회가 14만 4천 아들을 안고 나온다. 건세종이 나온다. 나엘의 집에서. 응? 그 나엘이가 눈물 닦았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고 그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 열두 별. 열두 사도.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사도가 됐죠. 그 열두 사도는 사도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가룟자로 나갔고 마띠아가 제비뽑아 들었죠. 그래서 마띠아는 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바울은 성령이 야 네가 사도다. 그래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해도 나는 사도야. 자신 있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이제 열두 선지를 보냈는데, 말세에, 구약에 열두 선지 있잖아요.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 열두 선지. 그러면 소선지, 대선지가 다 우리의 축복받을 말씀을 받아줬는데, 자, 열두 별 면류관이 있다. 대표입니다, 대표. 열두 별, 열두 사도. 우리는 열두, 그들이 뿌려트려 놓은 천국 복음을 자라나면은 우리는 추수꾼으로 가서, 열두 선지의 설을 가져가서 잘라오는 거예요. 그 다른 천사를 격상한다가. 2절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그게 성경은 한마디로 해산하는 역사입니다. 아, 갈라디아 3장 19절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위해서 남은 것을 내가 내 몸에 채우는데 해산수고를 하노라. 해산수고한다. 창세기 3장에서 해산의 고통은 벌받은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와가 고통, 벌받았어. 그래서 너는 선악과 먹기 때문에 애기 놀 때마다 되게 아파야 된다. 배가 아프다 이게요. 그지 뭐 아프니까? 얼마나 아파? 뭐 몸살 정도 할 때? 몸살 나는 것 같아? 몸살 정도로 애기 놀 때가 아파서요? 몸살도 한 일주일 아프면 좀 막 진땀이 빠지고 뭐 힘이 없고 흔들흔들 합니다. 몸살도. 감기 몸살 때리면요. 참 해산은 참 고통이 큰가 봐. 내가 옆에서 우리 형수들 해산하는데 옆에서 싸다 싸다 하니까요. 들었다가 봐. 나중에 욕하더라고요. 뭐가 싸노이야? 너도 한번 해놔 봐라. 내가 여자 남자 어떻게 해놓냐고. 장난치면서 해봤지. 참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뭐 소리 지르더라고요. 동네 사람 다 듣더라고. 여자가 좀 애기 너무 겸손하게 온순하게 넣지. 떠들어 떠들기는 거예요. 엄청 아프니까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선악과 먹고 그것도 고통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벌을 적게 준 거지. 더 크게 줘야 되는데. 남자도 일하기 먹지 말게 했는데 놀고 먹으려고 입에 땀도 안 나고 땀 안 나면 밥 먹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아, 선악과 복 얻어먹은 죄로 땀이 나고 등골에 땀이 나야 밥 먹지 그래.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놀고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라면 더 좋지. 하늘 상이 많이 쌓이니까요. 근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마귀란 놈은요, 왜 사람을 괴롭히느냐? 왜 옛날 뱀 한 마리가 에덴 동산을 다 무너뜨리고 잡아먹더니 용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죄짓게 만들고 밀어붙이고 난 못 살게 구원할게요. 저게 사매입니다. 마귀 사매입니다. 그 마귀 쪽에 붙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편에 종이 있어요. 예수님 편에 붙으면 맨날 욕만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얻어맞고 마귀 편에 있으면 맨날 두들겨 패야 되고 욕해야 됩니다. 그쵸, 그것도 고질이야. 맨날 밥 먹으면 욕해야 되고, 남의 흉 봐야 되고, 남의 전화해야 되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게 자기 마귀 사명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 본인 알면요, 정말 자살하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다가 예수님 돈 주머니 자꾸 돈 빼는 거, 자기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탐심도 차고, 그 돈 빼가지고 빵 사 먹고 마지. 네? 그 할 수 없어요. 사명이 그래요. 하나님 마귀를 만든 목적이 시온산 정부 만들려고 하여튼 마귀와 싸워 이기면 왕권 준다는 거예요. 그 순교로 가요. 순교로. 산 순교나 죽고 순교나 순교가 돼야 왕이 되지요. 응? 번들번들 놀고 왕권 누가 못 받아주면은. 네? 여러분 올림픽 가서 활을 쏘고 권총을 쏘고 총을 잘 쏴서 전부 10점 안에 들어가고 9점 들어가야 금메달 따오잖아요. 세계 사람들 다 모인 중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세계 교회를 모아놓고 여기 1등을 뽑아내는 용과 싸우는 전쟁인데 그래 왔다 갔다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자기 사명에 따라서. 예? 그게 해상수고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인간이 안다는 건요 세상 타락한 지식이지. 저는 모릅니다. 하늘의 이적인데 땅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땅에서 말을 못하라고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했어요. 권치복과 그러면 땅의 큰 이적. 그 권치면 이단이죠. 하늘의 큰 이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사당에서 천국교회 거기서 명령이 내린 거예요. 해도는 동방에 다른 천사 인가지 나간다. 입 맞으라고. 예? 그 학교에서 보니까 수류밥 입 맞죠? 하나님 택했어요. 누구를 택해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못생긴 거 택하니 고맙지. 제일 무식하고 제일 말썽 많은 거 응? 하나님 택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 재미인가 봐. 잘난 놈 택했으면요 뭐 별로 칭찬 없어. 영 써도 못하는 걸 택해갔으면요 그게 사람 노릇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영광이 큰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들이 10명 있는데 말썽꾸러기는 많아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요 가정학교 공부해서 판사가 돼서 근데 잘 생겨먹고 부모의 말 잘 들어도요 군수도 못해서 그럼 아버지가 누가 기뻐해? 판사 기뻐하지. 그런 식이라. 응? 하나님이 못생긴 거 응? 그걸 안 죽이고 나도 어때면 그게 공부를 해가지고 계시록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어.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해전의장 안 된 사람 인재라 했죠. 왕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은 계시록 따라가고 사랑 못 받으면 좀 못 따라갑니다. 그 WCC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은요 항상 거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신문에 났거든요. 기독연합신문에 김삼환 목사님이 사의를 표했다. 사표를 낸다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찌 그리 되는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 그 큰 단체인데 5억 8천 몇 명이 모이는 교인 단체인데 그 총회가 한국 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박수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나는 사표 낸다 하는 게 일이, 이상한 일이다 이게. 그리고 친구 목사가 물어보니까 홍재철 목사가 물어보니 한기총 목사가 김삼만 목사 당신 어째서 따부시지 한국 초청해낼게요. 내가 그게 뭔지 알았겠냐? 따라하세요. 김 목사가, 김 목사 가라사대. WCC가 뭔지 내가 알았겠냐? 그걸 또 홍재철 목사가 받아서 또 교회에서 광고를 했다. 이 WCC 총회장이 뭔지 모르겠단다. 그게, 이게 망신이 어딨네, 이런 망신이. 그게 뭔 뜻이냐고요. 공중에 붉은 용이 가마 감동해서 연기 홀라에 왔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걸 했더니 한국 교회가 바짝 일어나서 다 반대하니까 그건 놀라가지고 그건 도망가는 거지. 그것도 한국 성이 아니고 미국 갔어. 미국. 미국에 초청 가서 세미나 하면서 그 말 했다고요. 한국에서는 못해요. 그 신문에 나버렸어요. 그럼 오늘 저 안산 안성 저쪽에 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거 사실입니까 물어. 그 근거를 좀 돌락해. 그거 뭐 신문에 나는 거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고. 응?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혼란이 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애기 노는 수고하겠습니까? 응? 뭐가 애기 노는지 모르는데 계시록 꿀같이 먹고 계시록 증거하는데 목숨 거는 건데 해산이란 것은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그 어떤 신학자는 이랍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고 여자는 마리아야. 이 사람 꼭 가면 전말하네 지금. 예수가 마태복음 태어났지 뭐 계시록 왜 태어나냐. 계시록은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예? 예수님이 마리아 몸 태어날 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태어났죠. 헤로당 때에 예? 가이사 아구소 때 요셉이 호정령 받고 고향에 가니 마구간밖에 없더라.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그거 응? 몇 년 전이에요? 네? 몇 년 전? 작년이야? 2000년 전이지? 그럼 계시록이 이럴 때는 계시록이 또 와서 그 12장에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 그것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구주 나신 날이 몇 번, 한 번이지? 두 번이야? 세 번이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계시록 못하면 쫓겨나거든.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남의 거 빌려도 하고 자기도 연구해서 되지도 않은 말을 짜맞춰놨단 말이야. 한국에 계시록 설교집이 600가지 나왔어요. 한 가지 나야 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정통이고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세계는 10만 가지. 예? 이렇게 계시록이 어렵단 겁니다. 자, 아이를 뵀는데 해산하는데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그 5개월에 많이 나옵니다. 애기는 10달만 놓습니까? 그 10달째 제일 아프죠. 10달 될 때는 배도 무겁고 힘들죠. 그러면은 3절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몇 개요? 두 개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첫째 교회가 나오고 첫째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첫째 교회의 종을 잡아먹으려고 붉은 종이 나와더라. 영은 염치가 없어요. 마귀는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요. 이건요 정말 마귀예요. 따라서 마귀는 마귀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마귀요. 이게 성경 이루는 과정이요. 예? 인정사정 없이 연탄 깨서 가지 구멍 같은 거 들어옵니다. 그렇게 문쪽으로 문을 잘 발라야 돼요. 연탄 깨서 안 들어오게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 성령이야. 여기 이 구멍 나를 발라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키고 그건 간소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럼 허점을 주면요. 그럼 마귀가 돌아오면요. 같이 막 뒹구는 거예요. 그렇게 냉가리 같이 장작대비 타는 같이 그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택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어요? 심심해 죽었어요? 뭐 하려고? 택한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택한 자는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야 죽지. 우리가 죄 없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신명기 21장에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희들 정말 패역하네. 너 내 말 안 들려? 내 말 안 들었지? 근데 앞으로 1500년 있으면은 나와 똑같은 예수가 갈 것이야. 그래 그 사람 말 잘 들어. 함께 사도행전 산자문이 더 안 들어요. 왜? 1500년에 마귀는 천년이 컸어요. 그래서 크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다 잡아먹고 유다 사람도 속에 희시 들어가서 절대로 나사렛 예수는 예수가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럼 용이 지금 얼마나 크냐? 6000년 묵은 용인데 용이 6000년 묵었어요. 어? 많이 늙었겠죠? 그 늙으면요 재주가 많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꽉 찼어요. 그 용을 잡는 하나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 도장만 있으면 용이요 도망가 버려. 여러분도 손에 전등을 들고 캄캄한 밤에 나가 보세요. 길이 보이죠? 그와 같아. 계시록은 빛이요, 빛, 큰 빛이라니까. 동방의 빛이라니까. 근데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 해석은 13장, 17장의 짐승과 짐승의 정치, 수정통치, 그다음 짐승의 정체는 17장, 10절에 일곱 머리의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을 탄 음녀의 비밀이 17장에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비밀이. 근데 4절에 또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승리거든요. 그 후 3년 반은 마귀의 승리입니다. 후 3년 반은 수정통치인데 용이 권세를 줬어요. 용도 사람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살리는 권세고 예? 마귀는 죽이는 권세. 마귀 권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해야 이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마귀 못 이깁니다. 4절 그 꼬리는 8장 7절에 노동자 농민들이 꼬리입니다. 그렇죠? 왕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무산 대중이에요. 꼬리는 찌꺼러기요. 꼬리, 찌꺼러기. 찌꺼러기가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 오늘 공산당 정치요.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은요,
서기장입니다. 스탈린도 서기장입니다. 면소가 면석이죠. 면소기가 면석이가 높아요. 면장이 높아요. 자, 우리는 그렇지. 우리나라는 면장이 높지만 공산당은 서기장이 제일 높아. 면장은 집에 가라 이게 볼일 없다 이게. 서기 중에 장이 스탈린과 레닌이.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인민위원장, 인민의 위원장이요. 그 인민공화국이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니까요. 민주가 아니고 인민이라 서민들 꼬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지는 거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부자는 저리 가라 이게. 그래서 공산당의 적은 자본주의입니다. 프로레테리아 공산 독재는 부르주아지, 부르주아, 부르주아라는 것은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잡아먹는다. 알았어요? 이게 95년 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푸틴이가 말이죠. 푸틴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랍니다. 오늘 이메일 왔는데요. 저 뒤에 복사해놨는데 뭐 뒤에 뭐 관심 있는 사람만 가져가고 뭐 뭐 이거 가진 사람 손 들어봐. 가진 사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진 사람은요 별 관심이 없어. 이따 갈 때 가세요.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이가 처음에는 사람을 속였어요. 나는 노예 계통이라. 우리 할아버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계통이기 때문에 혁명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라 하던 푸틴이가 실제로는 황제의 생활한다. 황제. 임금 큰 부자 왕궁에 황제같이 산단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의 연봉은 11만 5천 달러, 약 1억 3천만 원. 응? 월급이 1,300만 원이란 말이요, 한 달에. 그 공산당에서는 아주 많다, 이게. 이북의 월급 200억인데.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특전은 집이 20채, 요트가 4대, 헬기, 비행기가 58대, 비행기, 작업 비행기가 58대,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 몇 대요? 하나도 없어. 자동차가 700대, 시계가 유명시계 11개. 뭐, 스위스, 뭐, 오메가 시계니, 뭐, 그런, 있잖아요. 시계 비상했죠? 1,000만 원이죠. 그런 게, 시계가 11개, 이렇게. 무슨 시계가 그렇게 많이 차고 다녀? 그게, 유명한 시계는 다 찾아놨대 말이죠. 그가 대통령 공간은, 그가 2000년 집권한 이래, 9채가 늘었다. 집을, 대통령 있을 때 5년 동안에 집을 9채 샀다 이게요. 다 돈 뺏어 산 거죠. 또 그 자기 그 집 안에 극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교회도 있대. 교회도 후트리가 교회 예배 드린다 캐. 참 죽을까 봐 겁은 나는가 보죠. 세계 교회가 다시 집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딱 해. 또 볼가강 부근에 사라토프의 집에는 당구장, 또 겨울 정원, 수영장 등이 시설이 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는 15대, 비행기는 43대, 그래서 50대인가 봐. 또 에어버스, 고급버스라는 에어버스, 응? 저 비행장 다니는 버스잖아, 에어버스. 그 그룹 버스하고, 응? 또 팔콘 잿대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류신 96에는 1,800만 달러짜리 보석 객실 약 204억 원짜리 보석으로 객실을 만들어놨대요. 응? 호텔 객실. 또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짜리 변기. 8,500만 원짜리 변기. 거기서 해야 변이 잘 나온대요. 여러분, 저 이란에 말이죠. 파사왕 이란에 응? 파레비 왕이 병기가 금입니다. 금 병기에서 대변 보는 거예요. 그 파사 알아죠. 이란이요. 파사인데 파사는 짐승 중에 몇째 짐승? 넷째 짐승이죠. 그다음 다섯째가 헬라죠. 여섯째가 노마죠. 푸틴은 일곱째. 그렇게 똑같이 애굽의 왕궁에 바로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무신론자인데. 마귀 국가인데, 마귀는요, 돈밖에 몰라요. 입으로는 돈 싫다 하는데, 속은 돈 좋아요. 막 돈을 모아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기는 스위스, 블랑팡, 독일, A, 낭케운트자네 이름도 처음 듣는 소리 등으로 총 70만 달러, 약 7억 3,900만 원에 달하며 자동차로는 방탄, 리무진, 벤츠 등이 있다. 푸틴은 그동안 자신을 국민의 보잘것없는 하인이라고 소개하며 소박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재산 공개에서도 낡은 국산차 세대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트레일러 히치 한 대만 신고했다. 거짓말쟁이야.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하거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짜 빼놓고 가짜만 신고하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푸틴의 개인 재산은 다루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렇게 이토록 대통령이 이토록 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은 뻔뻔하고 나쁜 짓이라며 푸틴의 권력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권력에서 쫓겨나면 다 뺏길 것이니 끝까지 대통령 해보겠다고 이번 대통령도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국가는 공산당 국가는 붉은 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회개했죠? 회개해야 돼. 스스로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따고 계시는데 고백하면 돼. 하나님 난 질이 선악과 질이 왔기 때문에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그 하나님 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불러.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게 몇 장이요? 26장이지. 그것만 불러요. 밥할 때도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밥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 불러. 그러면은 은혜만 되면 되지. 예? 은혜 받으면 뭐 죽받으면 못 돼. 그렇잖아요. 그 사실 참 나는 밥을 잘 하는데요. 어떤 아줌마는 밥을 못 해요. 밥 한다고 못 해오는 거예요. 막. 그래도 왜 탔나 가봐요. 소치 들어오는데 소치. 아이고 비 못 자는 여자가 북에 아홉 개야. 응? 그런 사람 세소도 가져와도 밥 태워. 물을 못 맞춰. 물을 못 맞춰. 또 불을 맞춰야 되는데. 물도 잘 맞춰요. 불을 잘 맞춰야 밥이 되는데 불을 넣고 자도 볼리버가 있잖아. 그래 밥이 다 타기면. 에이 내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 우리 집사람들 밥도 못하네. 밥하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 손님 오면 민망하다. 밥하는 밥에 탄 데가 수술 나면서 그 마비 그게 그 개밥 맛도 못하다 야. 걔도 그런 밥 먹어. 자 붉은 용이 예수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예수님 가만히 두세요. 건져 줘야 돼요. 예? 건져 줘야 되지. 용 잡으라고. 우리가 뭐 잘나서 준전아요? 아주 불쌍해서 주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하는 거야. 주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만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 믿으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우리는 죄인 개수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100가지 다 잘못됐어요? 그 예수님이 할 일이 많어. 예수님 와서, 아이고, 일거리 많다, 야. 야, 너 많이 제절해놔. 내가 설거지 해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주고 이사야 53장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일을 망치나는데 우리 만드신 창조자가 와서 다 다시 수습해서 고쳐서 완전하게 해주는데 고맙잖아요. 그 창세기 사건이 전부 계시로 가서 종점해서 요 핵심이 그 계시로 모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예? 사복음서 모르면요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 모세 율법 모르면요 예수 못 만납니다. 모든 7대 법이 업그레이드로 더 좋게 좋게 와서 새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 새 시대의 종점은 무궁세계입니다. 4절에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8장 7절에서 땅 3분의 1 불탄 공산주의 국가 나온다. 사회주의 국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자기 사명이요. 그러니까 용의 사명은 우리 교회를 해칩니다. 자꾸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지 않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나보고 욕하면 안 돼요. 예? 나도 나 욕 안 해요.
모세가 엄청 사명 큰 거 받았는데 모세도 걱정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 중한 사명 맡겨놓고 내 백성 말도 안 듣는데 따라오지도 않는데 자꾸 가난 가락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 내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그 하나님도 그럼 비켜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아유 죽으면 안 되지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까지 왔는데 죽으면 안 돼. 데려가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20살 이상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 우리 거울입니다. 예? 여러분들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러면은 모세를 돌든지 맞는다고 모세에게 욕하면 안 돼. 알아요? 모세 비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 보여서 모세를 비받은 아론도요 허장나서요. 누나도 미리암도 뭐 됐죠?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모세는 신이 아니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사명만 다르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나도 밥 먹고 잠자야 되고 물 마시고 커피도 먹고 똑같아요. 예? 그 사명만 다르다. 사명만. 그 마귀도 사명이거든요. 자꾸 나보고 욕해. 막 발로 가만히서 발로 차고 말이지. 다 지어받고 말이지. 욕하고 말이야. 솔직히 나보고 욕한 사람 손 들어와요. 나보고 욕한 사람. 제 목사 더럽다, 욕한 사람. 몇 명 있는데, 진짜. 손 안 들게요? 그 앞으로 하지 마세요. 손해요. 욕하면 누워, 두루누 춤볕으면 지 얼굴 떨어지지, 어떻게. 그래서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죽였어요. 왕이 됐어요. 응? 구약에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용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상한다고요. 그 바울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참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주님이 보상합니다. 왕권으로. 앞으로 13만 4천도 보상받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고 뭐 수컵 올라가야 됩니다. 그 건세 받고 가야 되지 그런 안 됩니다. 입에 불이 나가야 됩니다. 모수카바를 100년 동안 복음 없는 그 어둠의 흑암의 철장건세, 철의장고 속에 이 말씀의 불로 가서 뒤집어가지고 양떼를 살리고, 그럼 올라가면은 그 양떼들이, 야, 우리를 구원한 말세종들 하늘에 갔을 때, 3년만 온다 하더라. 그 우리는 가자 하면 어디 가냐. 12장 6절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구이사 제단입니다. 세일 창조입니다. 예? 이 여자가 이사야 8장에 이사야 두째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13만 4천 대표요. 그 11장에서 13만 4천에 올라가잖아요. 두 증인들이 7장에서 입맞은 13만 4천 명이 여자가 아는 아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건세입니다. 2장 27절에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 받았지, 그 건세를. 그 내가 이세벨하고 싸우는 사람 줄였고, 그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 마귀 사상과 싸우는 것이 우리 사명자,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명 없으면요, 마귀 편에서 마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성경 볼까요? 안 보죠? 그럼 지금 성경 안 본 사람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죠? 성경 안 보면 마귀죠? 그 성경 본 사람은 예수 팬이죠? 그 성경 안 보면 자꾸 신경질 나는 거 욕하고, 성경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바울은 옥에 갇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 바깥에 교회 보고 범사에 감사하거라. 힘써 기도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응? 항상 기뻐하라. 저는 지금 기쁜 시간에 많아요? 슬픈 시간에 많아요? 살다 보니까. 슬픈 시간이 많지. 약해가지고. 그 신앙이 좀 장성하고 커지면은 기쁨이 많겠지만은. 그 오늘 그 8월달 금음이죠? 8월 마지막이죠? 아, 8월달은 진짜 마귀가 큰 마귀 덤벼들어요. 힘들었어요. 응? 그래요?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뭐, 안 싸운 자빠진 사람하고 힘든 거 모르고 싸운 사람 알지? 안 싸운 사람이 힘든 거 압니까? 두루룩 잠자는데. 그래서 여자가 아들 낳았어요. 이게 정월 24일 날 올라가는 거 지금요.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어요. 이런 비밀을 하나님 안 되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여장 뭐 아들은 뭐 그 용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결전인데 용과의 결정인데 용 잡는 책이 계시록인데 20장 1절에서 에사스로 용을 묶어야 되죠. 누가 합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이 하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심판대 옆에서 박수 치면데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만 치. 배석 심판이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왜 도망갑니까? 건세는 없지요. 용은 잡아면 입을 벌렸지요. 안 잡혀버리면 도망가야 되지. 피난가야 돼. 피난처. 피난처. 백서입니다. 여자는 백서입니다. 아들은 올라갔습니다. 14마사시명은.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비처. 예비한 곳이 예비처입니다. 예비처는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예비처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비처가 왕이 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가는 게 예비처라요. 이사야 10장, 11장 세계 통일 정치죠. 거기 11절에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가 돼요. 근데 각 국가에서 그 기호 앞으로 몰려와요. 천년 시대, 새 시대 갈 때. 그리고 33장 20절에 이사야서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 안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양식도 많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병든 자가 병이 난다 했어요. 거기만 가면은 예비점 가면요. 그 지금 여러분 다 육체 병이 있어요. 검사 받으면요. 근데 종족으로 백성으로 예비점 가면요 몸에 병이 나와 버려요. 왜? 천년 동안 살 몸인데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 13절에 장막친 게 예비처고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에 천막을 치고 이사야 14장 32절 시온이 나오고 25장 3절 5절 또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또 스바냐 2장 3절에서 11절 또 스바냐 3장 12절에서 20절 다니엘 12장 1절 미가엘 동원 천군이 동원돼서 보호해주고요. 그 구약 출애굽 때도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 됐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애굽에 이민 갑니다. 이민. 그런데 고센 땅이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땅을 전체를 야곱에게 예비처를 줬어요. 거기서 자라나 거기서 번성해서 애굽을 뒤집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9장 47장 1절에서 9절이 있고요. 자 예비처에 가서 얼마를 양육받는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 그랬어요. 각 국가마다 있습니다. 이사 11장 10절에 각 국가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남한이 전체가 예비처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선지국가 되면 마귀가 없어졌어요. 선지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10일 한란에서 마귀 다 잡아갔어요. 푸틴이가 잡아갔고 우리나라는 알곡만 남아. 그 다음 외국에서 야배장막에서 14만 4천 가족들이 다 들어와요. 예? 아, 입맞을 정도로 와면 가족 들어오죠. 그러면 북진하지 않습니까? 5개월 때. 북진할 때 가족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서 만난다는. 그래서 영적 시온이 한국이 됩니다. 성경에 축복 장소가 모리아산인데요. 그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 또 다윗과 관계, 또 예수와 관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시온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해서 거기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감람문이나 감람산에서 근데 계속 14단 가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이삭에 번제하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의 십자가 희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 만들었는데 뱀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게 해주고 다시 제2의 에덴 동산을 모리아산을 정한 것이 아브라함과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 받아야지. 그러면요,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 내 말 잘 들어봐. 네 아들 이삭을 나보다가 더 사랑해 안 해? 물어봅니다. 아이고, 친구가 더 좋지. 아들까지 또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더 가까우냐, 친구 가까우냐, 친구가 가깝다기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해서, 야,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그 사랑한다면 네 아들 내한테 제사 드려, 번제 잡아서 불태워 드려. 그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누구나 아버지는 아들 사랑해, 그렇죠? 친구도 없어. 아들이 더 사랑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야. 친구가 문제야. 그 여러분, 예수님과 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도 마누라도 이스마엘도 다 예수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래서 네 아들 잡아봤지마 그만.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돼. 그래 잡으러 갑니다. 네? 3일 길을 갑니다. 그 마음에 막이 가서, 야, 이 등신 바보야. 네 100살에 아들 낳는데 아들 죽으면 후손이 끊어지면 네 씨가 마르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 듣느냐? 그걸 3일 동안 마귀가 막 총을 쏩니다. 막 찔러총 찔러총. 아브라함은 감사초고 예?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아들 돌려받았다고요. 분명히 죽였는데 막 목에 칼이 왔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게, 아니 살았다, 부활해, 이삭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거기 히브리 11장에 기록됐어요. 아브라함 믿음장에 믿음의 자랑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네?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를 독생자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 공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앞에는 마귀가 못 덤벼든다. 왜?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가. 그래서 죄 시큰 짓고도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공짜로. 죄값 냈어요? 죄값 계산했냐고요? 예수님 했잖아. 예수님이 다 결제했잖아. 근데 건세도도 줍니다. 예정해놓고, 예수님이 제일 못생기고, 말썽 많은 거, 죄를 잘 짓는 것들 뽑아가지고, 건세를 주는, 그렇게, 죄를 조금 짓는 사람 보고, 시기 질투난단 말이야. 나는 세상보다 훨씬 나은데, 왜 왕권을 날 안 주고 지워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해석 받았는데, 내 사촌이 장도인데요. 나보고, 동생아, 들어봐. 내가 장로교 장로잖아. 그래서요. 그 이 목사 죄 짓잖아. 죄 짓는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겠나? 주면 나한테 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계시록 줍니까? 그런 성경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건세를 줘야? 계시록 줘야?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건세를 받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마태 9장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했어요. 뭐 부르세요? 죄인을 찾아왔다. 하나님 공의가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아담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면요, 우리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에 혹시 대출 받았어요? 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 손들 봐요. 왜 받았어요? 왜 받다 받지 말지. 돈이 없어 받은 거 아니야. 돈 없어 받았죠. 근데 누가 갚아주면 되지? 그런 식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빚을 졌어. 죄에 빚을 졌어. 대출을 받았어. 형님이 백만 장자야. 그래서 예수가 딱 빚을 갚았어. 죄 빚을. 우린 다 풀려난 거예요. 누가 갚아도 갚으면 되잖아. 죄지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다 고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큰 이적이에요. 땅의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늘의 큰 이적이라요.
그 예비처에 가면은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렇다면 죽지 않아요. 태어나긴 태어나요. 병도 안 들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보세요. 33장 20절에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안 뽑혀. 안 죽어.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위엄 중에 계셔. 그게 빛을 지켜준다. 응? 그리고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보호를 갖춰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가 여수인데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라. 왕인데, 예수가 왕인데, 왕권만 아니고 백성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육체 구원. 23절, 너의 돗대줄이 풀렸었고, 우리는요, 다 패전하고 망신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배는 돛을 달아야겠죠. 그 돛이, 줄이 끊어지면 바람이 못 받아서 못 간다. 그 돛을 닿지 못했다. 때가 되면, 자, 너희의 돗대줄이 풀렸었고, 돗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구원에 대해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는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 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병이 낮아버려. 예비적 하면 병이 없어져요. 지금 병이 있어요? 있어도 괜찮아. 왕건은 하늘로 가버리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이 병이 있어도 예비처에 가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사죄가 뭐요? 제사 한번. 예비처에 가면은 모든 죄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왜? 우리 왕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놓은 초대교회는 예비처 도망갔습니다. 용이 화가 났어요. 왜? 하늘에 쫓겨났어요. 하늘 공중건세를 이제 자리를 내줘야 돼. 왜? 13살 올라갔거든. 그게 공중건세를 용이 못 지켜. 그러니까 얘 뱀이 해발을 속에서 공중보좌의 앞에 갔어요. 공중건세. 공중건세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 예수가 하나님 미달로 죽으시면은. 예? 십자가 죽었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그 용은 십자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전쟁은 싸움인데요. 에덴 동산의 뱀과 싸움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우리도 용하고 싸워야 돼요. 용의 편에가 붙어야 돼요. 우리 재단은 용 잡는 재단이에요. 여러분이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힘써야 되지. 누구 하랍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택한 것은 구의사 재단 섬기고 동방역사 일하고 많은 사람 불러와서 기둥이 되고 인쳐서 하늘 오란 건데 그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동네 개 시킬 거예요? 어? 개 한 마리도 돈이 많은데 개 사들었고 목안지 바구니 걸고 개시로 얹어놓으면 가긴 가지만은 응? 그 개값이 비싸. 그 개값을 해서니까 내가 개가 돼서 해야 되지. 개는 짖는 게 개거든. 멍멍멍멍 북방 온다 부티 온다 이렇게 짖는 게 개란 말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왜 못 이겨요? 이미 13사주 수찼어요. 마귀의 사명은 인치는 데 도와줍니다. 예? 마귀가 없으면요 우리 인을 못 쳐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를 하고 우린 우리를 하는데 왜 뱀을 만들었느냐? 에덴 동산 재건할 때에 현산 정부 만들려고 666 짐승을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만들었다고요. 육자배기를. 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대표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칩니다. 그게 11 한란인데 선지국가 됩니다. 그 순교자가 누굽니까? 뱀한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변화선은 누굽니까? 소련이가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용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용이 불쌍하죠. 시큰 일하고
지옥 가고, 부지깽이는 시큰 불 떼주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과 중공을 부지깽이라 했어요. 그런데 소련은 몽둥이 막대기라 했어요.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도 막대기다. 그의 손에 몽둥이는 하나님 부은합니다. 그 푸틴이 행복이까지 있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아마겟돈 다 세상 불태워버리려고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이 지구촌이요. 성경도 돌아갑니다. 그 성경의 지구를 찾아내야 되죠. 지구에서 성경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시나리오 원본입니다. 성경의 각본이요. 여러분, 저 드라마에 배우들 나와서 뭐 대화하잖아요. 그 모르면 보고하고 그 대화를 외워야 돼요. 외우다가 잊어버리면 NG가 나는 거예요. 촬영하다가. 그러면 감독이 화가 나서 이 배우가 말이야, 저 각본도 잘 못 외우고 하면요. 그럼 쫓겨난 거예요. 예? 그 드라마가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각본이 시나리오가. 그 족보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날 연극했죠. 성탄절 연극했죠. 그때 그게 시나리오 있잖아요. 자기 분담대로. 나는 닭이다. 나는 염소다. 나는 낙타다. 이렇게 맡아가죠. 그 그림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거 각본도 해야 되지. 지만 사람은 안 된다 이게요. 그렇듯이 마귀는 각본대로 너는 대적자다. 시온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감사총이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총 잘 안 나와요. 그 만원은 쉬운데요. 실제 해보면요. 감사가 뭐야. 주먹에 먼저 나가지.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맞아 죽어도 웃음이 나고 감사하지. 예? 얼굴이 간판인데 벌써 얼굴이 새파나면 기실이 왔는데. 응? 거울 들고 다 댕겨. 거울 들고 내 거울이 내 얼굴이 귀신의 얼굴인지 성신의 얼굴인지. 예? 화날 때 얼굴이 돌아가죠? 빨개지죠? 막 분이 꽉 찼죠? 그때 성가부리면 없어져요. 성가부리면 얼굴이 제대로 돌아온다고요. 자, 전쟁이 창세기 3장에 붙었는데 강도한 뱀하고 이 뱀을 이어 잡습니다. 용이 이제는 끝장났네. 우리가 허수겠다. 우리가 때려주겠더니 저것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13,4천 만들어내면 용이 쫓겨내려. 하늘에 쫓겨와.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야. 이 십장과 잡는 거야.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용을 잡아봤어요. 뭐는 네 어떤 놈이냐? 네가 강아지나 송아지나 호랑이냐? 네가 어떤 놈이 해야 돼요? 나는 예 뱀이다. 네?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장도교 교리는요. 마귀가 뭔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대. 그런 성경을 찾아오면 내가 1억을 준다 했잖아요? 그냥 안 찾아오면, 난 찾아오면 걱정이 되는데, 1억을 뺏기잖아. 근데, 안 찾아도 처음은 다행이라. 근데,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손해보려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하지. 있다면 내가 왜 합니까? 1억이 뭐, 강아지 이름이야? 얘는 평생 1억 못 벌어. 그래도 준다 했거든, 내가. 천사가 막에 있다 성경 찾아오라, 얘기야. 이 방송에 나가거든. 미국도 나가는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뭐 찾아 없어요. 성경이잖아요. 분명히 용을 잡았더니 얘 뱀이야. 족보가. 뱀이 용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아담과 싸워 이겼다요. 이번에는 우리 13만 4천 명이 용하고 싸워 이겼어. 그게 용이 이제 땅으로 저 집구석 가야 돼. 저 집구석이 지옥불 모세가 무지경에 가야 되는. 그 우리 재단이 대단하지요. 용 쫓아내는 재단. 용 잡는 재단. 그게 용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밤낮 참수하겠어요? 어? 따라합시다. 세일교회 가더라도 성가만 부르지 말라. 설교도 듣지 말라. 내 머리 아프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 성가도 부르기 싫다. 입만. 또 설교하는 것도 존다 또. 그 마귀가 조락해. 또 기분 나쁘면 그래 가지마. 가지마. 안 온다 또. 오지마. 군인이 기분 나쁘면 휴가가 안 나, 탈령한다. 그럼 그게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쵸? 군인이 군대, 자기 부대를 탈선해 나가면
탈영병인데 사령감이지. 왜 거기 백마탄 군대인데 본부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물론 집에서 드리겠지만은 되게 다리가 아픈가 봐. 오기 싫어. 그쵸? 다리 무릎이 아파서 못 온 사람은 집에 하지만은 어제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요? 그 내 혼자 그럼 내 혼자 큰 죄인 복 받았어요? 같이 불러요. 큰 죄인 복 받아 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다 우리 큰 죄인인데 앞으로도 지 죄가 많은데 앞으로 죄 많으시겠죠? 여기 가랑산부터 죄를 지을 거예요. 가랑산같이 죄를 앞으로 지을 죄가 많어. 걱정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야? 50%만 사하는 거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또 골로새 2장 있죠?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골로새 2장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사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 짓습니까? 고의적으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깜짝 깜짝. 그게 하나님 우리 앞뒤를 다 아시고 이것들 어떻게 살리지? 독생자 네가 가서 책임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주님이 걸머졌다 그 말이야. 그게 이사 53장 있죠. 시편 22편. 그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 천하를 깨는 자라. 여기 게임에 안 빠진 사람 없어요. 예수만 안 빠졌지 다 빠졌어요. 게임에 빠졌어요. 마귀 게임에. 여러분 똑똑해서 안 빠질 것 같아요? 벌써 빠졌어요. 아담이 빠진 건 우리 다 같이 빠진 거예요. 응?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요 개체가 아니고요 큰 단체입니다. 군대 마귀, 대장 마귀, 용. 응?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요 영의 세계는요 개수를 안 칩니다. 성령도 한없는 영이고. 응? 하나님 영도 땅에 하나님도 충만하시니지 하나님 한 분이 한 분이라 한 것은 하나님 자존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세계는 미국도 계시고 여기도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천재 충만해. 예림의 23장 보면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이 땅에 꽉 찼어요. 마귀 한 마리 두 마리 마귀 한 쌍 두 쌍 아니고 꽉 찼어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부산 보여요? 부산 갑시다. 부산 그러면 대구 찍고 구미 그러면 정신적으로 부산 가거든요. 그렇죠? 이 정신세계가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보좌 지옥 셋째, 둘째, 셋째 하늘, 동방, 땅, 끝, 미국, 다 영의 세계가.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무슨 큰 음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 권세죠. 이분이 야곱의 왕이요. 이분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은 못한다. 그 말이요. 고맙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왔단 말이요. 2012년 전에 구주광생 우리를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줬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받았다 이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담 해와도 넘어졌어요. 마귀 참소에 걸렸어요. 응? 다 걸렸어요. 또 여러 형제가 그러면 우리는 아벨의 형제입니다. 순교자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이죠? 그 피로 쓴 책이 있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증거의 말씀, 피와 말씀. 사복음서는 유월절 피, 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용을 이겼다. 그게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들으면 된다. 고치지 말라. 네? 고치지 말라. 수르바벨의 인을 택했다. 고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서그라 사람같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여러분 예수에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아버지 아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 내 목숨이 아까워서 안 돼. 근데 성령이 오면 돼요.
성령이 오면은 감동하면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는 성령의 열매지요.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여러분, 2차 도니가 불교를 해서 죽으신다고. 신라의 2차 도니가. 그래서 내 목을 쳐라! 흰피가 나오리라 했어요. 그 목을 잘랐더니 참 흰피가 나왔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피는 빨갛지 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애국지사, 순국지사 있잖아요. 물론 예수꾼이 많지만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 죽어도 그 사람은 나라가 사랑스러워 죽었지만은 순교는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지. 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문제지. 진리가 문제지. 죽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았다는 14만 4천 명만 해당된다 그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순교자 수 채우고 변화성도 수 채웠다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것이 수정통치입니다. 마귀가 땅에 쫓겨가서 언젠데요? 정월 24일에 올라가면은 그런 내려오는 거예요. 그 1260일 후산년 반에는 이 땅에 마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도는 모산에게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과 양식 공급받고 보호받다가 그 다음 아마겟돈 때는 셋째 할 때는 바닷가로 나가요. 그게 15자입니다. 불바다 될 때는 바닷가 밀실에 가 굴속에 가서 40일 피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년시대 갑니다. 천년시대 가면요 왕이나 백성이나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망은 정월 24일날 끝납니다. 그 안에 죽어야 되지. 그 넘어 죽으면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화가 나겠죠. 아, 공중의 용왕님하고 공중에서 큰 영광을 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만해 잘라서 쫓겨났단 말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와 여자가 문제요. 초대교회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처장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남자 때문에 쫓겨났으니 남자는 공중에 가서 못 잡아먹고 남자는 여자를 잡아먹을 땅은 여자겠더라고요. 네? 이게 초대교회요. 초대교회는 끝까지 핍박받습니다. 그 예비처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족받으며 여기 때를 말했거든요. 한 때는 1년이요 두 때는 2년이요 반 때는 반년이요 합하니까 3년 반 다니엘 11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놈이 지독하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는데 때가 되니 성도들이 나라를 영원 영원 영원히 얻으리라. 그게 최시됩니다. 그 소련이 이제 짐승국가 푸틴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푸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58대가 말이 됩니까? 나 자동차 탄 게 없는데 비행기가 58대? 그런 놈이 공산당 수장이란 말이야. 색다른 거짓말 아니야. 골고루 먹고 사는데 네 마음에 그렇게 부자로 사느냐. 러시아 땅에 2천만 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푸틴이 재산 팔면 밀가루떡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아따 뱀이 참 끌지기네. 마귀가 뱀이 마귀인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 마귀도 이적기사입니다. 예? 하나님을 망치는 이적기사요. 예? 여러분 중들도요 병건칩니다. 예? 마술자도 병건쳐요. 귀신도 다 해요. 예수님은 병건친 사람 아닙니다. 진리를 이루는 분이지. 진리를 이루었지 병이나 건치고 이적기사로 온 게 아닙니다. 그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났다 찾았다 하거든 죽여버려야겠어. 얼마나 엄합니까? 율법을 주신 한 분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났다 죽여버리라. 가차 없이. 신명기 몇 장?
13장 1절에 여러분 마귀는요 변장합니다. 예수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헤롯의 제자라고 까불락거리게 앉았어요. 헤롯의 제자가 사람이요? 초대교회지. 그래도 내가 셋째 아담이다. 셋째 아담의 병들을 못 고친단다. 병원에서 가라켜. 그럼 넷째 아담도 온다. 응? 또 이 말에가 또 내가 새 언약인데 잔소리 말아. 내가 다른 보혜사라고. 마귀는 겁도 없이 까불어. 아니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낸 예수님이 성령밖에 없는데 예수밖에 또 다른 예수가 있나? 그 마귀는 겁도 없이 엄청나게 거짓말 해붙입니다. 하와를 보고 너 하나님 같이 된다잉? 뭐 먹으면은? 선악과 먹으면은 그 여자가 철이 있어요? 철이 없어요? 원래 그 여자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집가서 혼자 못 살아. 응? 철이 없어서. 그 맨날 강다상에서 여자 한번 까부순다케. 아니 하와가 여자의 남자요. 어? 여자요? 선악과 먹었어요? 왜 먹었어? 팔자 고치려고 먹었지. 근데 혹을 띌려가다 붙여버렸다. 응?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는 용을 잡는 교회니까 용이 담배 들어. 그 건색 없으니까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용이 바닷물 같이 물을 뿜어서 막 여기 저 소방차 같이 냅다 물을 뿜으니까 여자가 말이야. 가만히 놔두면 떠내가겠어. 그렇게 땅이 도와서 입을 벌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버렸어. 그 여자가 살았거든. 그렇게 초대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책임진다. 걱정 마라.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래서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또 철장도 아들도 못 잡아먹고 쫓겨와가지고 또 아들은 여자를 상쾌하였다. 그것도 또 못 잡아먹게 하가 뿔이 두 개 났단 말이오. 응?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도 못 놓고 예비처 못 간 여자가 있어. 무슨 교회일까? 17장에 바벨론 교회야. 큰 바벨론 음녀.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갔어. 그러니까요 분내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꾸 신경질 내고 분내는 사람은 그쪽 편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도요 은혜 받았어요. 십계명 지켜요. 안식일 지키고요. 십일조 하고요. 다 해요. 장로교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몰라 그렇지. 다 뭐 신봉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현금도 많이 해요. 계명 지키고 어?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 지켜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더불어 싸우니까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13장에 42달 동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곡만 데려가지 죽적에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죠? 알곡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났죠? 이스마엘 버렸죠? 이삭도 바쳤죠?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고 우리 자녀들은 예비제 가고 그다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같이 만나서 천년 동안 같이 삽니다. 지금은 가정 식구도 다 원수 같죠? 마귀거리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초대가정 되면요 만날 안고 살아 좋아가지고 알았어요? 요즘은 아들 딸도 안기 싫지? 속이 상해. 근데 셋이 돼가면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봅시다. 26장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11조 바쳤습니다. 생교현금 최집사님 감사현금 생교현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야곱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야곱의 왕국을 건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기 위해서 강교한 뱀을 만드셨나이다. 뱀이 해와를 이겨서 용이 되면 6천년 동안 용이 이 땅을 찌르고 괴롭혔지만 택한 자는 순교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용을 잡고 새 시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선하신 모략, 하늘에서 큰 이적이 땅에 이실 때 인간이 어떻게 알겠나이까? 하나님의 택한 종이 아니고는 알 수 없고 택한 민족이 아니고는 선민이 아니고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하시고 계시오니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새로 3대 무장 갖추고 위의 것만 찾아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순종하면은 땅에서는 망신을 당하고 더러워지고 잠시 버림을 당해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순종해서 칭찬받는 종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 바친 종들 손길에 복주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